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혹은 프리랜서든 누구나 밥벌이의 고달픔은 같을 겁니다. 과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농 공상으로만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직업들, 사농을 빼고 공상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다채로운 직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조선시대 스페셜리스트, 그 특별한 잡의 역사, 제주대학교 강문종 교수 모셔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업이 있다는 것, 또 일을 한다는 것, 보람도 있지만 애환도 있는 일일 텐데요. 어떻게 조선시대의 직업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아마도 제가 역사를 전공하거나 사회사를 전공했으면 아마 이 직업에 대한 연구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학을 전공하고 고전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통시대의 자료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그 속에 나타난 인간의 생활상, 기본적인 생활상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무슨 왕이 어떻게 했다,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다, 뭐 이런 제도사, 정치사 이거보다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이제 매장하고 이런 일련의 인간의 어떤 그 사이클대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리고 전통시대의 이러한 분야의 일들이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저변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일상사고 일상사 중에서도 노동이고 노동 중에서도 직업이었던 거죠. 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조선시대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직업도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니까 저도 뭐 20대를 보냈고 30대를 보냈고 지금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지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또는 전통시대 직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번역을 해보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그것이 나의 진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어떤 힘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전통시대를 전공해요. 그것도 무슨 뭐 역사를 전공하거나 혹은 사회사를 전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된 원전, 한글로 된 원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일상사였어요. 생활사. 그래서 생활사를 쭉 들어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직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이 문화가 되고 임금이 생기고 자영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 시작했던 자료가 보통 18세기 자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원이 어떻게 되지? 하다 보니까 고려 말까지 올라가게 되고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직업이 발생과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소통을 할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직업들, 그 직업군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이 일하는 여성들이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좀 안 했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혹은 좀 뭐 사회생활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다 자영업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무엇이 딱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프리랜서라든가 최소장사와 같은 자영업이 주를 이루었지요. 그중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직업은 수모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거는 수식모의 줄임말인데요. 일종의 신부 결혼식 이벤트 때 신부 도우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할까요? 뭐 이 등등의 일들을 전부 다 겸했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모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로는 지방의 어떤 중소 도시 중에 괜찮은 도시 아니면 서울 중심. 그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혼인과 회갑잔치에 쓰는 병풍, 탁자, 자리, 향촉 따위는 관청에서 빌리고 그 밖의 골동품은 상점에서 빌린다. 머리 장식, 가채, 비녀, 떨잠, 귀걸이, 가락지, 보배, 기단, 예복, 슬안치마 등 꾸미는 물건은 장파에게 빌린다. 속칭 수모라고 한다. 수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장을 담당하고 화장 도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서 매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을 해요. 이수건이라고 하는 지식인은 본인의 딸을 결혼시킬 때 있잖아요. 이 수모를 얻어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아유 시간이 안 돼요. 또 못하겠어요 하는데 이제 노비도 보내주고 가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발 와서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수모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에서 어떤 혼례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했던 것도 수모인데 기록에 따르면 한양에서 활동했던 수모들은 약 한 40여 명 정도가 기록에 등장을 해요. 굉장히 전문가들이죠. 그네들이 고급 무엇을 결혼식을 만들어갔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사회의 역할도 했고요. 심지어는 결혼식의 주례 역할까지 조금은 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모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것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결혼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즉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수모입니다. 뭐 역시 일하는 여성에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역시 이것도 미용에 관련된 거예요. 매분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도 이 직업은 실제 있었어요. 방문 판매업자인데 무엇을 판매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전통시대 때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성을 매분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화장품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화장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런데요 화장에 대해서는요 고려 말부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품을 팔아서 자기 남편의 연구실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만큼 조선시대 때 화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필수품이었고 중요한 그러면서도 고가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지는 못했죠. 역시 부유층들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1481년에 마무리됐던 동국여지 승남을 1528년부터 시작을 해서 1530년에 다시 신증한 기록인데 거기에는 한양에 세 군데나 이 분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1500년대잖아요. 그럼 1500년대에 한양에 화장품 상설 판매점이 세 군데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면서 방문 판매도 했어요. 이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매분구라고 하는데요. 18세기에 조귀명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아름다운 이제 러브스토리를 하나 남겨요. 그 러브스토리가 이웃집 남자와 여성의 사랑이에요. 물론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여성 주인공 역시 직업이 뭐였냐면 매분구였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파는 직업을 했었어요. 일하는 여성들에 이어 극한 직업인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극했느냐. 정말 극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했던 직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호랑이 잡는 직업,
뱀을 잡는 직업. 사실은 이것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목숨을 건 직업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분뇨 처리업자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어떤 분뇨 처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직업은 굉장히 고된 직업입니다. 등등 이런 극한 직업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3D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조선시대 대부분 약간의 모양만 달리해서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네. 그렇게 힘들고 남들도 꺼려하는 직업이었다면 예. 돈은 좀 많이 벌었나요? 어땠나요?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은 이유는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덕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분뇨처리업자 소위 말해서 똥장군을 쥐고 온 동네의 분뇨를 처리해서 채소 농가에 납품했던 그분. 그분 같은 경우가 약 6,000전 정도였으니까 연봉이 약 60에서 70냥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0냥과 70냥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괜찮은 18세기 때 괜찮은 초가집 한 채 그러니까 평범한 집 한 채 기와집이나 이런 어떤 큰 채가 아니라 네. 그 정도가 보통 100냥 이내였으니까 그 정도 물가로 생각을 하면 연봉이 60냥 내외였다라고 하는 건 적은 돈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직종들도 보면 뭐 쌀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것들이 막 나오는데 화폐로 환산해보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다행히도 극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나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한해서 고수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직업을 매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직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가끔 언급되는 직업이긴 해요. 굉장히 무력이 강하고 건장하고 멋있는 남성들이라고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착호갑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착 잡을 착이죠. 호랑이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는 직업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직업 이전에 군대에서 편제로 존재했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특공대지요. 일종의 분대 형태로 운영되었고 이거는 조선시대 법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경국대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경국대전에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약 440명 정도의 착호갑사를 이제 규정까지 해놓았어요. 이게 법전에 올라갈 만큼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선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많았을까요? 동물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당연한 으뜸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전역에 호랑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맹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맹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축에 대한 피해도 있고 사람에 대한 피해도 자연히 양적으로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때문에 생기는 우환을 우리는 호환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호자 호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환은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에 대해서 꼭 이렇게 뭐 사냥을 해서 잡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에서 호랑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맹수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힘들죠. 활도 각궁이라고 뼈로 만든 각궁이라고 하는 것 대신 목궁. 굉장히 큰 활을 써야 됐고요. 180보 이상에서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궁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무기도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 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호랑이의 창을 잘못 꽂아 넣어서 그러면 창을 잘못 꽂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날뛰면 저 맹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날뛰면 사람이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총이 있고 물론 이제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착호갑사들은 활이나 칼도 썼지만 이 조총을 많이 쓰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영화 호랑이를 어떤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이제 총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것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도 조선 후기 이후로는 대부분 총을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착호갑사 역시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또는 이게 재난이 국방의 수준으로, 안보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극한 직업을 지나서 다음에는 이제 예술이 어떻게 상품화 되어가는가, 예술의 상품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 손을 잡으면 상품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상품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8세기에 예술을 소비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라는 이유는 뭐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살만하니까 미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음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도 등장하고요, 악기 연주가도 등장하고요, 뭐 미술 전문 화가도 등장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로 하는, 그러니까 재담꾼도 등장하고요, 아니면 수소를 읽어주는 직업도 전기수라고 해서 등장하고요, 다양한,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능인들이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직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기수, 고전이라든가 전통시대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특히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판소리 광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 전기수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종로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 전기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전기수라는 단어보다도 인터넷 들어가서 담배가게 앞 살인사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수가 탁 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종로에 있는 담배가게 앞에서 전기수가 공연을 했어요. 어떤 작품을 이제 구현을 했죠. 그런데 전기수가 막 이제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소설에 듣는 사람들, 청취자들은 몰입을 했던 거예요. 몰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시킬 정도로. 즉, 이 전기수가 얼마나 글을 잘 읽었고 얼마나 맛깔나게 읽었으면 그 캐릭터와 자기를 동일시할 정도로 그거를 감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특징, 비극은 죽었다 깨나도 싫어요. 희극이 좋은 거야. 누구 죽으면 여러분 리플 달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병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도 이래 그랬던 거예요. 소설 속의 주인공을 살려야 되는데 이 전기수는 소설 안에서 그 캐릭터를 죽음으로까지 이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소설을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담배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살인을 한 사건. 이건 재판 기록까지 있는 살인 사건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분이 전기수예요. 그래서 이 전기수는 판소리꾼과는 달리 소설을 굉장히 맛깔나게 읽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수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수가 소설을 막 읽어주다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순간 딱 입을 닫아버려요.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러면 야, 더 얘기해줘. 안 할래? 그러면 돈을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전기수한테 막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동전이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또 쌓이지 않았다 싶으면 난 더 얘기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던져주고, 그래서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요전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했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해금 연주자나 가객들이 버스킹을 할 때도 동일한 구조로 이제 수입을 이제 만들었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전기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전기수는 굉장히 문화사적 의미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요, 일제강점기 때요, 여러분 총독부에서 문맹률을 조사했어요. 한반도에서 문맹률이 90%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글 이상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소설은 문자로 읽는 독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수라고 하는 이 직종은 구전유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도 무엇을 향유했다? 소설 작품을 향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식한 어떤 뭐 아주 서민, 뭐 노비 이런 사람들도 이 전기수 앞에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문자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작품이었던 소설, 당대로는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소설도. 왜냐하면 소설 대여점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상품이었어요. 이런 비싼 상품을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향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수라고 하는 이 직업은 본인의 어떤 직종도 있지만 문화에 굉장히 향유층을 넓혀주었던 직종 중에 하나예요. 이 전기수는요, 일제강점기 때까지 있었고요. 최근에도 한 분이 충청남도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전승이 되었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화사에서 이 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직업이에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그런 직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직업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원전에서 어떤 부분을 보았냐면 위업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업을 삼았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의 전문가다 또는 이것만을 하면서 생계를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 나의 생계 활동에. 이런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것들. 어떨 때는 피해자의 의미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고 어떨 때는 범죄자의 의미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예요. 그 둘을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매품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을 하면 대신할 대자의 대장자라고 합니다. 대신 매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품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고전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거를 흥부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흥부가 알바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굉장히 고액 알바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지요. 무죄로 판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매맞는 알바를 못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던 분들은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매품팔인데요. 매를 맞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요게 가능했던 것은 그 장을 때리는 형벌이 결정이 되면 그때 그 18세기의 기준으로 약 7냥 정도로 그거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매를 맞고 벌어야 되나?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것밖에 특별한 기술이 없고요. 특별한 어떤 백도 없었고요. 특별히 나를 뭐 이렇게 채용해 주는 것도 없고요. 대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품팔이는 근데 고액적인 알바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러나 굉장히 눈물 나는 직업이었어요. 맞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거를 금지시키면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대장자라고 하는 건 사회적 금지시켜 라고 하면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걸 가만히 놔두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던 직업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대입시험이 이제 있죠. 수능시험이 있는데 이 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대신 봐주는 거예요. 과거를 대신 봐주는 것이 어떤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답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거를 겁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의 공정성. 여러분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시험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위급 관리들 쉽게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급 관리들을 시험으로 뽑는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백장님, 남장님, 공장님 이런 분들이 해야죠. 그죠? 서양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중국에 가봤더니 한국에 가봤더니 베트남에 가봤더니 전통시대 때 국가를 운영하는 애들을 시험으로 뽑아 놀라운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시험 잘 보면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재 채용 방법에 있어서 과거 시험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에서는 보통 16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치달았을 때가 정조시대, 영조시대, 영정조시대 18세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용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책행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책, 즉 답지를 모범답안을 작성해서 과거시험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책행담이라고 불렀어요. 선접군, 안 들어보셨죠? 선접군은 뭔지 아세요? 굉장한, 아주 힘센 남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죠. 야, 너 나와. 여기 우리 주인님이 시험 볼 곳이야.
내가 의뢰받은 사람이 시험 볼 곳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접군을 보내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선접군을 다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입니다. 서수라고 하는 사람을 투입합니다. 서수는 뭔지 아세요? 명필이에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지에 글씨가 잘 쓰여 있으면 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씨 전문가를 다시 같이 가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의 부정에 극치를 날리는 것은 바로 이 겁의역입니다. 겁의역은 시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여러분 김홍도의 평생도를 보다 보면 과거 시험이 팀을 이뤄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데 18세기 당연한 풍경입니다. 혼자 들어간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하러 혼자 갑니까? 글씨 써주는 전문가도 데리고 가고요. 답시 대신 써주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자리 잡아주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모범 답안도 필요할까? 해도 책임담도 데리고 가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중에 이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분의 희옥 작품이 있어요. 그게 동상기예요. 동상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1790년대의 한양에서 제일 힘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지식인이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과거 시험 보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런데 가난한 지식인은 과거도 힘들어. 왜 그러냐면 선접권을 사야지요. 서술을 사야지요. 겁역을 사야지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붓벼루 종이만 마련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즉 비공식적인 또 불법적인 또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잘하는 지식인으로서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대신 봐주는 사람을 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조대왕께서 굉장히 사회 문제로 인식해서 이거를 척결하려고 해도 척결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떤 만연되었던 그 어떤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 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18세기 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이게 유광억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남 분이에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감독하는 그 시험관을 보내요. 그리고 그분이 의기양양하게 와서 내가 유광억을 찾아낼 거야. 내가 이번 시험 과거 시험을 열어서 들어온 답지 중에 유광억이 쓴 답지가 무엇인지를 대신 작성해 준 답지를 꼭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 과거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1등으로 탁 제시된 답지가 보니까 유광억이라는 사람이 쓴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냈어요. 맞았죠. 그런데 과거 시험이 다 끝나고 채점을 다 끝나고 1등, 2등, 3등 쭉 발표하고 나서 보았더니 나중에 2등도 유광억이 쓴 거고 3등도 유광억이 쓴 답지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유광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100냥 줄게 1등짜리 써줘. 50냥 줄게 2등짜리 써줘. 마음대로 조절을 했던 거죠. 유광억은 경남 합천군 사람이다. 시를 대강할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서 소문이 났으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미천하였다. 먼 시골 풍속에 과거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유광억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보았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과거에 장원급제할 만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는 그냥 유광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 저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잘 사네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밖에 이 사람을 할 수 없었을까? 쉽게 말하면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지식인이 쓰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한양으로 이제 이송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과적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과거의 도적적자, 과적, 과거. 과거 시험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그래서 그걸 알죠. 나는 과거 시험을 도적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유광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양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자결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눈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인이에요. 어디에 가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누가 경쟁을 해도 나는 지쳐지지 않아. 그러나 18세기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이 이런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 지식, 이 능력을 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유광억이라고 하는 이 겁역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 때도 개천에서 용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아요. 아, 과거 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유광억 같은 사람이 급제했더라면 시대의 인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 글을 남긴 작가도 이제 그런 의도로 쓴 겁니다. 이옥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과거 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자를 채용하는 시험이 부정으로 간다.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18세기 때 징조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예로 그 정조 24년에 서울에서 이틀 동안 과거에 응시한 분이 2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만 수도에서 21만 명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당시 서울, 즉 한양의 인구가 30에서 40만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 절반이 이틀 동안 과거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리고 이틀 동안 수거된 답지가 무려 7만 장이 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7만 장이 넘는 답지를 채점을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 또는 어떤 특정인 것 이것들이 선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18세기 때 유광억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정말로 그 공정한 어떤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마련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불법자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즉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장자라고 하는 또는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짝퉁 안화상이라고 해서 이분은요 짝퉁을 제작해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 소매치기 표랑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표랑도가 소매치기의 용어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이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사회의 부조리를 볼 수 있고 또다시 하나를 또 찾아본다면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태평성시도 또는 성시전도라고 하는 용어로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18세기 번화한 한양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얼마나 번화한 그림인가를 보시면 건물들이 꽉 차 있고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어디에서는 서커스 공연하기도 하고 있고요. 어디서는 집을 막 짓고 있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어디에서는 물건을 막 팔고 있고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한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 그림 속에서 보다 보면 이런 그림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 그래서 연안박지원은 무엇을 짓습니까? 양반전을 짓죠. 양반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으로 양반을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을 돈으로 사는 이야기죠. 이 시대가 이제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조를 비롯해서 이옥 지식인들은 지금 이런 현상을 굉장히 개탄스럽게 한탄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기꾼의 수중에 이 세상이 들어가 버린 것 같구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거 그리고 전문가 이것만 소개해서는 그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법과 합법 사이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소통해보고 싶은 것은 산업공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게 상업에 관련된, 저기 다음 이렇게 강조로 상을 강조했잖아요. 산업공상 중에 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직업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집주름입니다. 이 집주름이 뭐냐면 조선시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어?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 한양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주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좋은 집이 있고 그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또 누가 살았었고 이런 정보를 독점했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했어요. 특별히 집주름이 나타나 생업을 꾸리니 큰 집인지 개딱지인지를 속으로 따진다. 1,000냥을 매매하고 100냥을 값으로 받으니 동쪽 집 사람에게 서쪽 집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때는 거의 뭐 한 10% 이상의 매매가에 그것이 이제 집주름의 중개수수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채가 보통 30% 50% 이제 고액 사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주름의 어떤 그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평범한 집은 집주름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 주택, 굉장히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주름들이 이게 거래 이제 중개를 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쾌입니다. 집사자에다가 거간꾼, 쾌차, 거간꾼, 중개인. 순우리말이 거간꾼이잖아요. 그래서 사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19세기로 넘어오고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면 이제 수백 명이 한양에서 활동을 합니다. 즉 서울에서 활동할 정도예요. 그래서 한양에서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영끌이라는 말도 막 나오고 주식과 부동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정말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전통시대 때 그럼 과연 우리의 그 부동산 매매는 또 중개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집 가격은 어땠을까 물론 3,000냥짜리 집도 있고요 뭐 2,000냥짜리 집도 있고요 보통 초가집 괜찮은 초가집 서울에서 괜찮은 초가집 하나가 보통 100냥 내외였고요 소위 말해서 지금이면 강남인데 예전에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었죠. 지금 북촌. 북촌 그 경계가 기준이 뭐냐면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남과 청계천 북. 청계천 북은 좀 부유층들, 기득권층들이 많이 살았고요. 약간 좀 그렇지 못한 층은 남에 살았죠. 청계천 남쪽에 살았죠. 그렇게 해서 청계천 북쪽에 있는 고가들의 주택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거래 대상으로 18세기까지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도 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네. 영끌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지. 그럼 네. 그때도 집주름들에게 좀 잘 보여서 정보도 좀 얻고 이러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문맥에 읽혀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익모라고 하는 사람이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샀던 이야기가 자저실기라고 하는 책에 남아있는데요. 그때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무려 집 한 채 7,000냥이에요. 아까 우리가 괜찮은 집 한 채가 100냥 내외였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7,000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당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집주름한테 가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독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모가 당초에 집주름한테 그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구입할 때 활용했던 집주름한테 가서 부탁했던 사람 집은 뭐냐면 왕자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모라고 하는 이 역관인데 이분은 굉장히 집에 집착을 했던 분이라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어 했더니 나중에 그거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요 라고 이제 그 집주름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알아봐줘 해서 알아봐준 게 홍선양의 집인데 중개수수료가요. 매매가의 보통 10%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000냥에 집을 팔면 수수료가 700냥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수료죠. 실제로 그렇게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는 약 1알 정도를 받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사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해요. 네.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업군과 그다음에 각종 사례로 직업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은 별로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이 뭘까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요 국가에서 공무원하는 게 최고의 직업입니다. 학자들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농사입니다. 내가 땅이 많았으면 농사를 지어서 다양하게 땅을 이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농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공직상 생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런 직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주 아주 고급스럽지 못한 직업들이 역사에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만의, 즉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 또는 그 직종만의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한다, 변호사를 한다, 혹은 뭐 무엇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자기의 문법과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요, 분뇨처리업자, 똥장군입니다. 똥장군을 등에 지고 가축의 배설물,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입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배설물들을 쫙 수거해서 그 서울 근교에서 하는 채소농가에 그걸 공급하고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연안박지원은 그분을 뭐라고 명명한지 아시겠습니까? 예덕선생이라고 칭합니다. 그 예자는 더러울 예자예요. 근데 덕덕자예요.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덕을 한번 보아라. 내가 예덕 선생하고 어울리니까 제자들이 막 비판을 해요. 아우 저분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뭐 저분하고 어울렸는데 니들이 모른다.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선생으로 칭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위 말해서 똥장군을 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 처리업자에게 무엇을 내려 예덕 선생이라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명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덕 선생은 비록 내가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만의 덕과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모도 그렇고요. 매분구도 마찬가지고요. 평범하게 사라졌다면 지식인들이 기록을 안 했겠죠.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특히 조선시대 때. 그런데 하나하나 기록에 남고 시로, 소설로 또는 아주 간단한 산문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다? 느낌, 가치, 중요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에 집착하지 마라, 어떻게 집착해라. 내가 구두닦이를 하더라도, 내가 청소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의 문법과 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모두 훌륭한 직업인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직업,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을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조선시대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 밥벌의 짠함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과거 시험 보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 네. 이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힘들게 그러나 보람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역사를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도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네. 함께 볼게요. 먼저 이주현님의 질문입니다. 만약 교수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렇군요. 네. 저에게 화살을 날리셨군요.
저는 물론 다양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강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오작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 이건 뭐냐면 검시관입니다. 검시관. 시신을 이제 해부하는 거죠.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신을 검시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죽음에 대한 원인을 풀어내는 작업이죠. 네. 제가 왜 이거를 하고 싶냐라고 하면 이것이 뭐 의학이다, 뭐 사회적 지위 또는 어떤 경제적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억울한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조상들은 이렇게 검시 기록이라든가 이걸 검시하는 방법을 책 제목으로 어떻게 잡았냐면 무원녹이라고 잡았어요. 네. 없을 무자에다가 원망할 원자. 이 세상에 어떤 죽음도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혀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작인이 정말 당겼어요. 예. 그걸 오작인이라고 했거든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아유 부잣집 양반 태어나겠다 이럴 텐데 역시 교수님 다르시네요. 양반 싫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예은님의 질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직업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조선시대 직업을 보려면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번역본으로 이옥 전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뤘었던 뭐 합법과 뭐 불법 사이에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직업들도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예덕선생이라고 분뇨처리업자라는 직업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연안박지원의 소설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많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젊은 친구들 혹시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옥전집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부분 있을 거예요. 네. 이옥전집과 연안박지원의 단편 소설 요 정도를 읽으면 그래도 18세기를 전후해서 그 서울의 어떤 다이나믹함 그 발전상 굉장히 어떤 그 사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옥전집 연안박지원의 단편 소설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사극을 볼 때도 아니면 조선시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시각이 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 아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 할 거야. 아 인생 뭐 있어? 아 나는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싶어. 나 원래 천성이 게을러. 이거 집안 내력이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내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룬다고 해서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루면 더 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요. 그러나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장밋빛 미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그 미루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만 밀어보면 어떨까요?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